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발걸음이 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후 헬기에서 레펠이 내려오고 들것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울 도봉산 은서감 근처 바위지대에서 8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남성은 혼자서 산을 찾았다가 바위지대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산을 찾더라도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 사태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붙잡힌 정한근 씨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IMF 외환위기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과 아버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결국 사익을 추구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일부 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가수 휘성 씨가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비닐봉지와 주사기, 액체가 담긴 병 등이 발견됐는데요. 해당 남성의 신원은 가수 휘성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마약류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자 조사했으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휘성 씨는 최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은 이번에 사용된 약물이 마약류가 아닌 수면 마취제로 보고 휘성 씨를 귀가시킨 뒤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휘성 씨는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의 송파경찰서 관내에요. 장지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한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 간질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예.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휘성 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 옆에는 여러 개의 주사기하고 불상에 액체가 담겨있는 병이 발견이 됐고 비닐봉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이제 마약류라든지 혹은 뭐 프로포폴 같은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일단은 그 의식을 차리게 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간이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나중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프로포폴이 아니라 수면 마취제 종류인 것으로는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법에서 마약류로 관리하지 않는 그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아마 휘성 씨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는 아니었지만 그 의사 처방 없이 수면 마취제를 그렇죠. 투약한 것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지금 수면 마취제 이걸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마약은 아니니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만 원래 우리가 의약품을 살 때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죠. 처방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을 구해서 투약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같은 것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정밀 의뢰를 한 이 성분에 대한 분석에다가 또 하나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예. 이 취득 경위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IMF 외환 위기를 촉발한 한보 사태 이후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섰던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네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범행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이 외화가 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거나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갔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 이제 그거는 뭐 이 저 탈세 부분 따질 것 같습니다. 횡령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데 뭐 많이 회복됐다는 그 어떤 증거 사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등 또 은밀하고 탈법적인 그 이 범행을 상당 기간 저 지속한 거로 보여서 이건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예. 돈도 뭐 이 빼돌린 돈이 한 수백억에 이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가 정상적인 어떤 그 재판이다. 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